지금부터 몇 시간은 우리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한 5회 정도를 다루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들어가는 첫 장소는 어디냐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람산에서 오늘 시작을 하는데 감람산 바로 옆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전망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망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감람산 아니겠습니까? 바로 뒤에 있는 산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진하게 보이는 이 부분이 전망산입니다. 사실 낮은 언덕으로 이렇게 산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전망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산을 왜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전망이 다 보입니다. 예루살렘 전체의 전망이 다 보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베다니 있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로 살리신 곳 베다니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망이 상당히 좋은 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산은 이산 위에는 우리 이스라엘의 여러 중요한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 히브리 대학교입니다. 세계적인 대학교입니다. 히브리 대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가 있고, 각종 아카데미가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아주 유명한 회당도 있고, 참, 이 산에 오르면 건물들이 최신식 건물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다니면서 보았듯이 다들 옛날 건물들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최신 건물들이 솟아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병원도 있습니다. 병원도 있고, 국립공원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하여튼, 백인 수상회, 초대 수상회 묘도 여기 있고요. 상당히 볼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망산에서 저 성전산을 바라보지 않고 뒤쪽으로 바라보면요. 유대 광야가 시작되고, 또 베다니로 가는 길도 보이고 분리 장벽도 보입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게 분리 장벽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면 마음이 착잡하기도 합니다. 베다니 쪽을 바라보면서 아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셨구나는 것도 교훈을 받지만 이제 분리 장벽이 서 있는 모습 때문에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전망산에서 바라본 구 예루살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산에서부터 많이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서 전망산이 있기 때문에 전망산에서 바라본 구 도시는 성전산이 저 밑쪽에 있고 그다음에 시온산이 가운데쯤 이렇게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전망산에 올라간 까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니카노르라고 하는 사람의 묘가 여기 있습니다. 니카노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니카노르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의 묘가 여기에 특별히 있는데 아주 귀하게 취급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니카노르가 했던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헌신, 그 신앙에 대한 열정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묘가 상당히 이렇게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온이즘, 시온주의자들의 시온 운동 들어보셨죠? 그 시온 운동의 그 시작도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니카노르의 무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볼까요? 이게 뭐 그렇게 크고 유별난 그런 무덤은 아닙니다. 연어 무덤하고 똑같은데요. 이 사람의 행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헤롯 성전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헤롯 성전. 이 니카노르가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향 땅에서, 조국에서 성전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듣자, 나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가보는 것인데, 이번에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내가 그 성전에 무엇인가 하나 기증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많이 모아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 짓는 일에 하나 이렇게 공헌할 기증할 만한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본이 성전
성전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이 문 있지 않습니까? 이 문을 만드는 일을 자기의 사업으로 삼았습니다. 이 두 문만큼은 내가 꼭 만들겠습니다. 기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다 문이 만들어졌습니다. 배에 실었습니다. 배에 실고서 예루살렘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가는 중에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니카노르가 준비했던 이 두 문짝이 다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니카노르 자신도 폭풍 속에서 겨우 목숨만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생각을 하는 중에서도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배가 드디어 요파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제는 예루살렘에 어떻게 가나?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가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 뜻밖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폭풍에 흔들리면서 모든 사람을 죽을 지경까지 내몰았던 그 폭풍과 그 속에 있었던 그 배. 그 배가 멀쩡한데 배 옆에 말이죠. 배 옆에 이 두 문짝이 고스란히 붙어갖고서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배 그 선체에 붙었는지는 얘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기적이었습니다. 지중해 한가운데서 둘 다 잊어버렸을 만한 그러한 이 문짝을 요파항에서 다시 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신앙 전승이 되어서 이 니카노르의 헌신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 세대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묘가 성전산에 지금도 있고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감람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람산에 가면은 여러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기념교회라고 있습니다. 겉에서 봐도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만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들 가운데 쌓여있기 때문에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여기가 감람산이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했던 그 장소에다가 기념교회를 세웠다 하는 교회가 이겁니다. 들어가면서부터 입구에서 들어가면서부터 야, 예쁘다, 아름답다는 그런 탄성이 나오는 교회입니다.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은 정말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비잔틴 시대 때 지은 건축물들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정말 대칭적인 아름다움이 정말 좋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내부요, 뜰과 교회 건물 내부에 다 주기도문으로 다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보이시죠? 벽면에도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신앙인들이 자신들이 돈을 모든지 또 아니면 자신들이 기증하든지 해서 붙여진 기도문들입니다. 바깥에 벽이요, 뜰 벽에도 다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나라의 말들도 여기 있습니다. 무슨 나라 다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한글 주기도문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하면서 써놓은 한글 기도문도 있습니다. 주기도문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한번 주기도문을 외워보실까요? 낭송해보실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 다음에 이곳에서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주기도문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교회에서 나와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또 교회가 하나 보입니다. 정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어떤 의미지?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주의 눈물교회라고 부릅니다. 주의 눈물교회요. 이 떨어지는 눈물의 모양을 따고서 건축가가 만들었는데 그것을 갖다 주의 눈물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 네 모퉁이가 있는데 그 네 모퉁이에 항아리가 얹혀져 있습니다. 이 항아리, 뭐 항아리라기보다는 이제 도자기로 보면 되겠죠. 그 도자기의 모양도 눈물 모양을 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주의 눈물교회는 사람이 흘리는 눈물, 특별히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건축했다고 합니다.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쭉 이야기가 나오고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 우는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여기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 정말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멀리서 봐도 꼭 눈물처럼 생겼습니다. 여기 특별히 지붕을 갖다가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했는데 이 모양이 눈물이 떨어질 때 이렇게 길쭉하게 타원형으로 떨어진다 하는 것을 모티브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 이 건물은 상당히 작습니다. 성경의 땅 순례객들이 한 30명만 들어가도 이 교회 꽉 차서 좀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작은 교회입니다. 사실 기념교회들이 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작은 교회인데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감동적인 장면이 보입니다. 이 교회 내부인데요. 교회 내부에 창문이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창문이 있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창문을 통해서 보면은 성전산에 성전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정말 여기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 장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지금도 거기에 앉으면, 그곳에 앉으면 앞에 있는 황금 돔이 그냥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서 황금 돔과 더불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던 모습들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 황금 문을 바라보면서 이제 눈물의 교회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거의 기드론 골짜기 맨 밑에 내려오면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우리 겟세마네 너무 이제 우리의 마음이 좀 착잡해지죠? 겟세마네 가보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거기서 잡히시고 그랬던 곳이기 때문에 겟세마네에 도착하면 겟세마네에 정말 많은 이 감람나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정면으로 보이는 나무만 해도 수백 년 된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들이 꽉 차이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곳 중에 어디에다가 제자들을 내려놓고 있으라고 하시고 주님께서 따로 가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자, 이 겟세마네 감람나무들 가득한 이곳에 한 곳에 조그맣지만 기도하는 장소를 마련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처럼 이렇게 조그만 장소를 마련해서 와서 잠시라도 무릎 꿇고서 기도하고 가라고 이렇게 한 장소를 지정해놨는데요. 자, 이 겟세마네 바로 옆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커다란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겟세마네이고요. 겟세마네가 이 교회에 사실 정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겟세마네 동산 옆에다가 아주 커다란 교회를 하나 지어놨는데 교회 이름이 만국교회입니다. 만국교회. 왜 만국교회냐 하면 이 겟세마네에다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여기서의 피땀 흘린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자 하는 입장에서 교회를 하나 짓겠다고 온 나라에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각 나라에서 교회 단체들에서 돈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나라의 국가의 개수가 약 100개국 내외입니다. 그래서 만국에서부터 온 자금으로 교회를 지었다 해서 만국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는데요. 이 만국교회에 들어가면 교회의 겉모습도 상당히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직접 보면 아, 저 그림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주는데 이 만국교회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정 가운데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바위에서 혹시 주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큰 바위, 평평한 바위, 또 그 겟세마네에서 발견되는 정말 독특한 바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성소 삼아서 이렇게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앞에 교회 벽면 전체를, 앞면 전체를 거의 다 차지하게 했는데요. 하나, 둘, 세 개의 이 벽화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부분 십자가의 길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게끔 해줍니다. 모든 성지 순례객들이 성경의 땅 탐사객들이 겟세마네에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의 과정에 들어서면서 정말 그 메시지를 듣고 싶어합니다. 음성을 듣고 싶어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겟세마네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바로 다른 길들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